SK 루브리컨츠가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시스템 전문 기업인 미국 GRC에 2,500만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결정하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미국 휴스턴 법인에서 지분 투자 체결식을 개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은 냉각류에 데이터 서버를 직접 침전시켜 냉각하는 차세대 열관리 기술인데요. 기존 공냉식보다 냉각 전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30%를 절감해 탄소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SK 루브리컨츠는 이번 지분 투자와 업무 협력으로 고품질 윤활 기후를 활용한 냉각류와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시스템을 개발해 표준화와 상업화를 추진하고 액침 냉각 시스템의 탄소 감축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SK 루브리컨츠는 이번 GRC 지분 투자를 계기로 프리미엄 기후 기반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 열관리 사업을 선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장화 시대를 대비한 서멀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을 앞당기기 위한 SK 루브리컨츠의 카본 투 그린 비즈니스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GBS도 함께 응원합니다.